총 21만 7,510대 판매. 해외 판매 전월보다 52% 증가 기아차 00002 출영, 국내외 판매 마이너스 33%. 내수는 19.0% 총 21만 7,510대 판매. 해외 판매 전월보다 52% 증가 기아차 국내외 판매 마이너스 33%. 내수는 19.0%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영향의 현대 기아차 5월 판매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진 모습이다. 현대차는 5월 세계 시장에서 완성차 판매가 21만 7,510대로 작년 동월보다 39.3% 줄었다고 밝혔다. 국내 판매는 7만 810대로 4.5% 늘었는데 해외에는 14만 6,700대로 49.6% 감소했다. 그랜저가 1만 3,416대로 7개월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4월에 신차가 나온 아반떼도 판매량이 9,382대로 작년 동월 대비 거의 2배였고 펠리세이드 4,177대 인기도 여전했다. 제네시스 브레드 신차인 G80 7,582대와 GB80 4,164대은 반응이 뜨거웠다. 해외 시장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과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영향이 계속됐다. 그나마 유럽 등지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사정이 나아져서 해외 판매가 전월 대비로는 51.8% 뛰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으로는 전체 판매량이 128만 8,629대로 작년 동기 대비 26.3%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30만 913대로 6.9% 줄었고 해외 판매는 98만 7,716대로 37% 쪼그라들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유례없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5월 판매가 16만 913대로 작년 동월 대비 32.7% 줄었다. 국내선 5만 1,181대로 19.0% 뛰었고 해외에서는 10만 9,732대로 44.0% 감소했다. 새로 나온 소렌토 9,297대가 두 달 연속 국내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기아차의 누적 판매는 94만 9,860대로 작년 동기 대비 14.9% 감소했다. 국내는 21만 8,281대로 8.9% 늘어난 반면 해외 판매는 73만 1,579대로 20.2% 줄었다.